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 퀵스 대 CU의 대결 5위와 6위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둑은 네. 역전일지 아닐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뭐 정말 미세해서요. 네. 글쎄 여기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흑이 선수를 잡았으니까 먼저 두겠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백집이 한 집 반이고요. 26, 34, 37, 40, 44, 47, 50, 56입니다. 백집은요. 자, 흑이 여기가 2, 4, 8, 10, 23, 29, 30, 42. 여기가 몇 집이죠? 그냥 집만 보겠습니다. 45, 46, 52, 57, 60, 62, 64. 아까 100이 56 반이었죠? 네. 흙이 두텁네요. 지금 제가 여기를요. 정확히 집만 셌어요. 네. 여기 9집을 셌는데 9집을 세고도 지금 아주 약간 이겨 있거든요. 근데 선수였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두었으니까 흙이 확실히 두텁습니다. 아, 강승민 선수. 결국 지키나요? 중앙에 순해지고도 이겨요. 아, 이동훈 선수가 여기 능수로 뭔가 더 안 됐습니까? 시간만 좀만 네. 있었어도 여기서 결정타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 거기서 좀 더 안 한 것이 아, 지금은 흙이 두터워요. 네, 지금은 미세한 승부가 아니네요. 여기를 먼저 두는 순간에 네. 여기가 집이 많이 불어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있고요. 아, 이 당하는 자리가 많아서 이동훈 선수가 시간 연장할 데가 없었나요? 아, 아쉽네요. 네, 지금은 큰 뭐 변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승부는 결정이 됐어요. 있고 이제 여기 단수되고 이제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여기 막으면 여기도 못 있겠네요. 막는 수가 워낙 커서. 그럼 제가 여기 안 샜던 부분에서 많이 난 거거든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중앙에서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결국은 못 살렸습니다. 이동훈 선수가요? 5, 6, 7, 8. 네, 그 자리를 밀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 뒀어요. 여기 마지막 큰 끝내기라서요. 딱 두는 순간에 거의 이렇게 되면 두 집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정말 결과론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니까 이 중앙 쪽에서 흙집도 많이 났네요. 아, 중앙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요. 네. 더 많이 깼어야 돼요. 네. 집을요. 네, 지금 미세한 승부가 아닙니다. 네.
찔림을 당했을 때 강승민 선수 당황했을 텐데요. 네. 참 대단하네요. 네. 마지막 그 하나, 둘, 셋, 급박한 넷, 상황에서 다섯, 냉정을 여섯,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네. 여덟, 아홉, 네, 이렇게 있고 사실 여기가 더 커요. 근데 지금 바둑 패를 버티나요? 단순히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 큰 끝내기니까요. 네. 지금은 버틸 가능성이 있네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둘, 있고 셋, 무난하게 넷, 본다면 그냥 이렇게 끝내기 다섯, 하면 네 여섯, 돼요. 일곱, 아 근데 여덟. 버팁니다. 역시 평범한 끝내기로는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버텨갑니다. 단순히 잊고서 흙이 이렇게 두고 느는 것, 그건 한 9집 정도의 차이였거든요. 자, 버틸 수가 있나요? 마지막 하나, 백감은 둘, 일단 흙이, 셋, 백이 좀 많아 보이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이동훈 선수가 패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패 말고 남은 끝내기, 큰 끝내기가 없나요? 남은 큰 끝내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패를 이기게 되면 네, 상당히 좀 추격을 한 겁니다. 이걸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네, 이렇게 된다고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 8이었죠? 10, 23, 26, 30, 34, 37, 40, 45, 47, 56이거든요. 자, 100은 여기가 21, 25, 27, 30, 34, 37, 40, 45, 51, 56, 57, 57 반이에요. 그러면 8집 반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젖혀있고 100이 있는 상태가 8집 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체로 여기를 젖혀있는 순간에는 뭐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이 패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군요. 네, 지금 여기가 네. 또 단순히 젖혀있는 것이 아니라 젖혀있는 순간에 100집이 두 집이 줄고요. 네. 흙이 한집 줄기 때문에 석집짜리거든요. 석집짜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장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곱 장고 대고. 네. 정말 치열하게 두 선수가 싸웠습니다. 공배만 남았네요. 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봤을 때는 모양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치열했다. 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의 이 바둑은 네. 그 종국 직전까지 끝내기 들어갈 때까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석이 네. 많은 걸로 보니까 패가 많이 나왔을까요? 네, 패도 많이 나왔고요. 네. 두 기사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전투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지금 흑집이 몇 집이죠? 19집 맞나요? 홍기표 선수가 이겼네요. 백은 17집이 났습니다. 자, 반면 두 집. 자, 킥스의 퓨처스 리거 홍기표 선수가 백 넉집 판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레모니를 원래 빨리 저거, 안 보여주네요. 원래 저거였어요? 원래 저거였나요, 진짜? 네. 충격입니다. 아니, 홍기표 선수가 정말 성격이 유쾌해요. 아, 저는 뭐 얼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오,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네. 기대하게끔 만드는 세레모니였습니다. 아. 자, 이렇게 홍기표 선수의 승리로 2-2가 되었습니다. 자, 4국 속기 대구 결승판이 되었는데요. 아, 이 바둑도 종국이 됐네요. 두 선수가 지금 복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각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네. 4국 속기 이동훈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 1지명과 4지명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패를 버텨가고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자, 이동훈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네. 못하고 네, 항복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이동훈 선수가 중앙에서 한 번 더 갔으면 어땠을까요? 네. 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강승민 선수가요. 아, 거기서 좀만 더 했으면 역전이었는데요. 자, 지금 그 장면을 복기를 하고 있나요? 실전 심리상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수를 내려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 정도의 수가 난 것 치고는 바둑이 그 이후에 보면 미세하지가 않았어요. 또 신기합니다. 그 중앙에 흙이 그 백석점 넉점을 잡은 자리가 네. 상당히 두텁고 크네요. 초반 중앙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난하게 정리했을까요? 네.
자, 킥스의 강승민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아, 정말로 큰 판을 이겼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자, 이렇게 상대팀의 주장을 꺾었습니다. 강승민 선수 오늘 대국 승리로 7승 5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3대 2. 킥스가 역전승을 거두었네요. 네, 오늘 킥스와 CU의 대결. 이 저희가 1부에서 속기 대국 2, 3국이 끝났을 때는 네. CU가 전반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킥스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네.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승부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 2국 백홍석, 허영호 전에서 허영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또 약간 불리하다고 봤던 이지현 선수가 김석 선수한테 승리를 하면서 네. 거의 BJF 리테일 CU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뒷심이 상당히 무섭네요. 특히 강승민 선수가 상대팀의 주장인 이동호 선수를 이겨주면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장이, 이 양팀의 주장이 모두 역전패를 당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주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완벽히 믿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위 지명의 또 반격이 무서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킥스와 CU의 대결이었습니다. 스코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2 킥스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아, 정말 오늘 강승민 선수의 이 마지막 승리는 와, 몇 판짜리보다 귀한 승리였습니다. 네. 자, 킥스 오늘 BJF 리테일 CU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5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네, 5할 승리를 네. 복귀를 하면서 네. 4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위, 5위 그 싸움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자, 킥스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BJF 리테일 CU 정말 아픈 게 네, 지금 이 6위에서 또 하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8패를 당했다는 것이 앞으로 조금 힘든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킥스 굉장히 큰 판을 이겼습니다.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 속기대국 2, 3국 패하셨을 때는 약간 예상 외였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사실 뭐 오더상으로도 그렇고 바둑 내용 자체도 상당히 우세했기 때문에 글쎄 두 판 모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요. 그 두 판 모두 역전패를 당하고는 오늘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 검토실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을까요? 일단 홍기표 선수가 글쎄 바둑이 좀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또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패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좀 승세를 잡고 강승민 선수도 좀 좋지 않았는데 중반 이후에 이제 따라가면서 역전이 됐고요. 사실 뭐 윤준상 선수 바둑은 보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도 뭐, 못 봤죠. 네, 윤준상 선수가 승리를 해줬고 네. 정말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는 뭐 저희가 또 믿으니까요. 네, 워낙 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킥스 오늘 역전승을 거두면서 4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다음 대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다음 지금 뭐 신한 팀과 대결인데요. 아무래도 뭐 신한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오히려 뭐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정규 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경계하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이 있을까요? 지금 남아 있는 팀 중에서 이제 뭐 물가 정보와의 대결도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포스트 시즌 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물가 정보 팀인 것 같은데 그 팀과의 대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남아있는 뭐 대국 모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다음 대결 우선 신한과의 대결이 정말 네.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대결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킥스가 시위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자, 5위와 6위의 대결, 킥스는 4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 어떤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 물가 정보가 만났습니다. 자, 킥스가 한국 물가 정보를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내일 출전을 하네요. 네, 물가 정보를 경계하는 팀이 상당히 많아요. 워낙 그 호화 멤버이고요. 특히 박영훈, 원성진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워낙 잘 나가는 안국현도 있고요. 멤버가 짱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일 1국이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주장전 성사가 되었고요. 자, 3국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연승의 가장 큰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박영호 선수가 그 장고대국에 강하잖아요. 때문에 내일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또 안국현 선수도 기세가 한껏 올랐죠? 네,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또 삼성화재배 4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세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둔 킥스만큼이나 한국 물가 정보도 정말 중요한 14라운드 이 경기인데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정관장 네. 황진단을 맞이해서 어떤 승부 보여줄까요? 내일 대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